네, 오늘은 슈퍼히어로 시리즈 중에서 레고 짝퉁이고요. 덱굴에서 나온 더 팔콘입니다. 팔콘 옛날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. 네. 보통 하나 샀으면은 다른 회사에서 나오면 잘안 사는데, 아, 딴 놈도 아니고 팔콘 아닙니까? 아주 그 날개가 진짜 무진장 멋지죠. 네, 그래서 SY 거는 저번에 한번 사서 보여드렸는데, 다크히어로 시리즈 중에 하나로 나온 거요. 희한하게도 만들어. 예, 저번에 요거 몇 개는 다 보여드렸죠? 하나, 둘, 셋, 이렇게 보여드렸고. 얘하고 얘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.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요게 바로 SA에서 나온 그 팔콘인데, 뭐, 몸이 멋있다기보다는, 아우, 이 날개가 그냥, 예, 2,000원짜리 이런 퀄리티가. 그래서, 자, 데쿨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? 예, 개인적으로 데쿨이, 개인적으로는 데쿨이 SY보다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. 뭐, SY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, 저는 그냥 프린팅 같은 거, 뭐 그런 게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, 뭐 느낌은 비슷한 것 같네요. 예. 샤잠 캡틴 마블이 됩니다. 예. 돼 있고, 얼굴은 꼭 슈퍼맨 같고요. 예. 한번 볼까요? 자.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프린팅만 좀 약간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. 예, 이렇게 또 끼면 혼나겠죠? 꼬꼬셔서 뒤로, 예, 이쪽이 앞쪽이고요. 흑인 캐릭터죠? 예, 새, 그, 요, 이제, 슈트로 하늘을 날수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뭐, 새하고 뭐, 공감하고 뭐, 새하고 뭐, 초능력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예, 목에다가,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. 예, 이렇게 캐릭터인데, 저거랑 얼굴이 비슷한 게 요게 비슷하네요. SY 쪽이랑. 그래서 모자 씌워주시고, 프린팅은 어떻게 좀 SY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가장 문제가 무기가, 저거는 쌍권총을 딱두 개를 들고 있는데, 기관총이겠죠? 요건 그냥 작은 권총 하나만 들고 있네요. 이런. 쟤하고 싸워서 이기겠냐? SY 거랑 비교해 볼까요? 뭐, 큰 차이는 안 나네요. 뭐야, 꼭 같은 회사 같아. 프린팅도 뭐 거의 동일한데, 아주 보면은 SY가 좀 낫네요. 이거는 프린팅이요. 자세히 보시면 조금 납니다. 날개는 똑같고요. 뭐 얘네가 잘한 게 아니고, 이제 저기 저번에 저 댓글도 보니까 그 레고 정품은 거의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에, 예, 뭐,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, 날개 품질은 개인적으로는 저기 데쿨이 조금 낫고요. SY보다는 좀 디테일한 게 조금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광이 좀 나고, SY는 광이 좀덜 나고요. 뭐 다른 건 별 차이 없네요. 에, 뭐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. 굳이 뭐 두 개를 구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이 가격대에 이렇게 날개 멋진 퀄리티 가진 제품이 비교가 없죠. 에, 이런 제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좀 잘 써봐라. 왜 안 쓰냐. 예. 이쪽 게 SY 거고요. 이쪽 게 데쿨 겁니다. 무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왠지 좀 초라해 보인다. 예, 참고하셔서, 예, 필요하신 분은 문방구, 문구점, 천원샵 같은 데 가시면 판매하니까요.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SY나 데쿨 거나 큰 차이는 없다 정도. 무기가 한두 개 들어있고, 프린팅은 SY가 조금 난 것 같고요. 품질은 저 날개 같은 경우는 데쿨이 좀 난 것 같고요. 어우, 날개 멋지죠? 멋지다, 멋져. 참고하셔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하다가 재밌게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조카한테 좀 아주 좋아할 것 같네요. 날개가 이뻐가지고. 하나는 진짜 아까워서 안 주려고 그랬는데, 하나는 갖다 줘야겠네요.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빙빙빙.